연일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내일도 부산, 경남 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이어지겠고요. 내륙의 낮 기온은 3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.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.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. 한편 6호 태풍 카눈이 열기를 몰고 북상 중입니다. 현재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서남 서쪽 해상에서 느리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. 모레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. 계속해서 태풍 정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강릉의 낮 기온은 3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. 한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는데요. 낮 최고 창원은 36도, 거제는 35도, 밀양은 37도가 예상됩니다. 부산도 낮 최고 34도, 양산은 37도 등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당분간 만조대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.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인명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. 다만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도 있으니까요. 계속해서 최신 기상정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내셨습니다. 네,